코리코리 섬. 둥근 보름달도 보이지 않은 어느 캄캄한 가을밤이었어요. 섬 세찬 바람이 불어다치고 사나운 파도가 일어났죠. 폭풍이 우려나와 밤새도록 무서운 천둥 소리가 들릴 거야. 나는 곰돌이를 꼭 겨안고 말했어요. 하지만 담요가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무서워할 것 없어. 그래도 우린 독수리나 사슴처럼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것 아니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코리코리 섬은 괜찮을까? 거기도 비가 올 텐데 지금쯤 수달이랑 불쌍한 아기 두루미는 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고 있을 거야. 그렇지 곰돌아. 나는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곰돌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요. 누군가 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 일어나,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해. 곰돌이가 재빨리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말했어요. 나는 담요를 꼭 움켜주었어요. 그리고 곰돌이와 함께 살금살금 뒷계단으로 내려가 바닷가로 들어갔지요. 삐걱거리는 날은 선창자에 자늘만한 배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 것처럼 말이에요. 곰돌이와 나는 작은 배에 훌쩍 올라탔었지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배 위에 사이를 빠져나와 힘차게 노래를 저었어요. 파도가 거세게 출렁였어요. 배는 파도를 타고 높이 솟아 올라가고 아래로 곤두박질지 하지요. 어디선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었어요. 나무 뒤에서 누군가 재채기를 하는 것 같았지요. 황충 뛰어왔어요. 토끼는 커다란 앞발을 흔들며 우리를 불렀어요. 나는 곰돌이와 함께 토끼에게 달려갔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곳에는 사슴새수달 등 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물들은 거세게 솟아지 비를 맞고 흠뻑 젖었어요. 오두루 떨고 있었지요. 모두 무척이나 슬퍼 보였어요. 폭풍이 불어도 피할 곳이 없었어. 다들 무서워하고 우리 함께 모여 있었어야 해. 그래야 무섭지. 이어 우린 함께 모여 있어야 해. 그래야 무섭지 않고 따뜻하게 토끼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둥지와 불은 너무 좁아 함께 모여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사슴이 말했어요. 사슴이 통나무를 나르고 두루미도 오두막 짓는 것을 도와주어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오두막 세워져요. 드디어 동물들의 아늑한 보금 자리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꾸벅꾸벅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두막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슬카차 몰아치고 있었어요.